소소님들 안녕하세요. 소소한수찌아드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조금 힘들고 우리가 조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만 우리 기운 좀 내고 조금만 우리 또 힘들지만 견뎌보도록 해요, 소소님들. 오늘은 제가 저도 좀 얼굴 찌푸리는 일도 있고 이래서 오늘도 저의 얼굴 주름을 쫙쫙 펴줄 수 있는 그런 콜드크림을 한번 해서 마사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초과도 아니고 그리고 효과가 정말 완전 좋은. 오늘 이제 밤에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따라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 다음날이면 아우 피부가 정말 오늘은 진짜 촉촉하구나. 진짜 보드랍구나.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초간단으로 또 우리 집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간단 바디로션. 집에 바디로션이 이렇게 사은품으로 받는다거나 요즘 여름이라 안 발라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요 바디로션이 있습니다. 요 바디로션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얘가 몸에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진짜 건조하고 주름이 눈에 막띌때 그때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는데 바디로션,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바세린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만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독된 볼, 그리고 붓, 스푼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따뜻한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지금 거즈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따뜻한 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이 바세린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세린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굴에다 바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얼굴에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바세린을 이용하는 거는 얼굴에 흡수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분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바세린은 저희는 신랑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되게 좋아하니까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쓰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얼굴에 도움 받는다는 거 맞습니다. 괜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일리한데 어떻게 쓰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썼을 때 이게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유분이 얘는 100%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50%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둘을 합쳤을 때 바디 로션은 얘가 그 유분감이 70%로 얘는 올라가고요. 얘는 80%로 유분감이 내려가요. 그래갖고 적절하게 얘가 유분이 조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썼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주름을 쫙쫙 펴주고 와인 잔존 관리도 할수 있는 그런 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바디로션은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크림으로 하시면 조금 뻑뻑하니까 저는 이제 바디로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바디로션 한 스푼 여기 넣어주세요. 아이고. 요렇게 듬뿍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제가 이게 지금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또쓸 때가 왔어요. 그리고 동량으로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세린도 저는 이걸 한 통을 또다 썼어요. 바세린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잘 저어주세요. 이게 기름이잖아요, 바세린이. 그런데 잘 섞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섞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얼굴에 부드럽게 주름에 이제 관리를 하려고 이제 우리가 마사지를 제가 지금 할 건데요. 잘 섞일 수 있게 저어준 다음에 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크림이 아시죠? 하얗게 왜 이렇게 폭 올라온 생크림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팔림이 필요합니다. 조금 이거를 너무 안 저어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름 성분이라서 잘 엉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좀 많이 치대주세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가지고 마사지를 할 거기 때문에 콜드크림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아주 유분감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콜드크림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지가 없는 그런 마스크팩을 할 때 우리가 왜 마스크팩 할 때 우리가 피부에 좋아지려고 마스크팩을 하잖아요. 시트지가 있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트지가 없는 마스크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생크림 형태가 되고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생크림처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얼굴에다 바르는 거거든요.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붓을 요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붓은 뜨거운 물에 제가 이거는 다 끓인 다음에 햇볕에 말려서 저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발라줍니다. 이게 손으로 바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꼼꼼하게 우리가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붓으로 이렇게 바르거든요. 바를 때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거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는 건데요. 엄청 부드럽기도 한데 또 엄청 시원합니다. 진짜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가 있는데도 발라주시고 그리고 그 바세린의 냄새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디 로션으로 했기 때문에 향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또 우리 와인 잔존 관리도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늘은 목에다도 이렇게 바르는데요. 목에 여기 쇄골 있잖아요. 여기도 발라주세요. 쇄골 있는데 여기도. 되게 시원하세요. 아주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러운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런 시원한 그런 크림을 아이스크림을 여기다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에도 이렇게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왜냐면 목 관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고 이제 요거를 이제 주름에 좋은 이제 유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마사지를 제가 할 건데 정말 그 시트지를 붙이는 거나 아니면 그 콜드크림 마사지를 하는 거에 두 배, 세 배, 열 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사지를 하는 건데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이걸 입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목부터 이제 마사지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목에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는데요. 여기 쇄골 있는 그 홈 있죠. 여기를 지그시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목에서부터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목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목 주름이 있는 분들도 목 관리 하시는데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극 없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게 특별한 제가 공식이 없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방식대로 편한 방식대로 내가 하는 그냥 늘 하던 그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굉장히 화하고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도 지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여기 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끌어올려 주시고 이렇게 탄력을 주면서 끌어올려 주시면 피부 탱탱함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다음날 보시면 피부도 굉장히 윤택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게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일자 주름 있는데도 조금 이렇게. 이게 나이를 먹으면 입도 여기 입꼬리가 굉장히 처져요. 그래서 조금 덜 처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누르면서 밀어주시면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눈가도 여기 눈에 풍선처럼 여기 보풀라 올라온 데 있잖아요. 여기도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마도 하고. 눈가는 요런 식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밀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가까이 여러분들 가까이 가느냐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렇게 요렇게 누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여기도 지그시 좀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살짝 지금 눈에 닿았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경락도 되면서 그리고 피부도 조금 피곤에 지쳐 있는 우리 피부가 근육이 좀 뭉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긴장을 좀 늦추면서 좀 보드랍게 좀 풀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한 6, 7분 정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는 이거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좀 짧게 했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닦지 않고요.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타올을 이렇게 뜨거운 따끈한 물에다 타올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걸로 이렇게. 따뜻한 걸로 닦아주시면 피부도 굉장히 긴장됐던 것도 이렇게 피곤이 좀 풀리면서 편안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가볍다는 느낌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세안을 해보시면 피부가 보드라워진 거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름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뭐 물론 꾸준하게 하시지만 자주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바세린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분감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이런 팩을 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닦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싹 닦아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정말 너무너무 보드랍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바세린을 하시고 나서 정말 세안을 하는데 벗겨지질 않는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바세린으로 팩을 하실 때는 무슨 팩을 하든지 티슈를 일단은 걷어내는데 오늘은 바세린이기 때문에 오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거즈를 적신 다음에 그걸로 다딱 닦아내시면 그 기름은 다 빠져나가고 이 피부에 유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분이 100%가 있어야 되는데 150%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유분감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름도 금방 하고 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피부도 정말 너무너무 촉촉하고 그리고 이런 데도 주름 같은 데도 되게 한번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잖아요. 꾸준하게 계속 관리를 우리가 해야 피부에도 도움을 받는 거니까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냉방 때문에 정말 너무 건조해요.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여기가 정말 진짜 건조하고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날 이거를 자주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건조함도 사라지고 유분도 채워줄 수 있고 주름 관리에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건조한 피부를 우리가 또 보호하면서 건조하지 않게 하면 주름이 조금 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바세린하고 바디 로션을 가지고 정말 촉촉한 콜드크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자주 가끔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에 정말 여러분들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꾸준하게 하면 정말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을 쫙 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나서 얼굴이 정말 너무 맨들맨들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바세린의 유분은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제가 따뜻한 물 거즈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다 빠진 거고 피부도 굉장히 깨끗해졌고 금방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아주 굉장히 부드러워진 걸 느끼시죠, 여러분? 진짜 단단해졌고 탱탱해졌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름 없는 여러분들 피부를 또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면 우리 코로나 정도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응원하고요. 그리고 편안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